예, 우리가 아웃도어 활동을 하다 보면 나이프도 중요하지만 도끼에 대해서 더 중요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끼는 나무라든가 뭐 장작을 쪼갤 때 필요한 도구인데 요즘 우리나라 캠핑 문화에서 모닥불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펼 때 어떤 도끼를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도끼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잘 사용하는 이 그랑스포스 도끼인데요.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이런 팔뚝만한 도끼가 아니라 이거는 손바닥만한 도끼인데 이런 짧은 도끼의 장점은 이렇게 좀 컨트롤이 쉽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도끼하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팔뚝만한 길이의 도끼는 적절한 뭐랄까 성능? 효율성? 성능의 이제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런 도끼예요. 이런 짧은 도끼는 아무래도 스윙하는 이 반경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힘을 써야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해 이 정도 팔뚝만한 길이의 도끼는 좀 안전함을 추구하면서도 효율이 좀 적당한 도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긴 도끼가 있어요. 좀 팔뚝보다 이렇게 한 뼘 정도 더 긴 도끼가 있는데 이런 도끼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쪼개는 그런 도끼는 아니고 나무를 자르는 도끼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길고 스윙 반경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힘의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도끼죠. 그래서 이런 도끼의 장점은 힘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장작을 팬다고 해도 아주 큰 장작을 한 번에 해서 쪼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끼의 길이별로 자기가 어떤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도끼의 길이가 좀 큰 역할을 하죠. 예. 그 다음으로는 이런 도끼의 길이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도끼의 모양도 우리가 도끼를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일반적인 자르는 도끼는 일반적인 모양으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장작을 팬다거나 나무를 잘게 쪼개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데서 나오는 이런 토마호크 도끼 같은 경우에는 도끼 머리도 상당히 작고 이런 손잡이도 상당히 좀 얇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끼의 효율은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머리가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도끼는 머리의 무게에 따라서 파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파워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하지만 좀 이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나마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만 짧은 도끼나 머리가 가볍지만 이렇게 긴 도끼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하자면은 나무 쪼개는 데에서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나무를 깎는다거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쉬운 이런 도끼가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도끼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캠핑장에서 쓸만한 아웃도어 도끼, 아웃도어 도끼라고 부르는 이런 팔뚝길이만한 그런 도끼를 좀 추천드려요. 지금 이 도끼는 양날 도끼라서 사실 그냥 레저용이라든가 던지는 그런 용도지만 이런 식의 도끼에서 좀 자루가 짧은 한 팔뚝길이만한 그런 도끼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장작을 팬다거나 쪼갤 때 적당하죠. 안전함도 있고. 그래서 도끼를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의 크기와 자루의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끼를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아웃도어에 맞는 적절한 도끼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